지금부터 Next.j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리액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스테이트 프롭스 유즈 이펙트를 모르신다면 제가 만든 리액트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Next.js 홈페이지를 보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거대 기업들도 사용할 정도로 검증된 리액트 기능을 기반으로 한 풀스택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래요. 자, 풀스택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중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것이 웹앱을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프레임워크는 웹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큰 뼈대는 Next.js가 이미 만들어 놓았고 여러분은 규칙에 맞게 코드를 작성하면 준수한 웹앱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풀스택이란 웹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요소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부분인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로 구현하고 백엔드는 Express.js와 비슷한 형식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와 백엔드를 통합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부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특히 Next.js가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서버사이드 렌더링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리액트와 같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은 자바스크립트로 동작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한 후에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어야 화면에 UI가 표시됩니다. 이런 방식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렌더링을 한다고 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해요. 자,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화면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 엔진과 같은 로봇들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 외에도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하기 전까지는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서버사이드 렌더링은요, 서버 쪽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브라우저로는 완성된 HTML을 전송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잘 동작합니다. 검색 엔진 친화적이겠죠? 자, 다운로드 받는 즉시 실행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눈 깜짝할 사이에 웹페이지가 표시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우리 수업은 Next.js 13 이후 버전을 위한 수업입니다. 13 버전부터는 앱라우터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앱라우터를 다룹니다. 그 과정에서 서버 컴포넌트라는 리액트의 새로운 기능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외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차차로 알아가면 되겠죠. 자, 됐나요? 출발합시다.